그래서 반대로 내가 집을 짓는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지하게 집 지으려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저런 정보 주다 보니까 담배 연기 냄새, 음식물 쓰레기 국물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던 아내가 출산하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근히 아파트 사시던 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포인트예요.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집 짓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집 짓기 전에 최소한은 알아야 할 정보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맨날 현장 영상만 찍어 올렸는데 아내가 그 영상들을 보더니 그런 걸 누가 봐. 내 눈엔 그냥 다 공사판이야. 똑같아. 진짜 집 지으시려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현자 타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집을 짓는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땅부터 있어야 되고 어떤 땅을 사야 되지? 설계를 하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그럼 설계비는 얼마나 줘야 되나? 집 한번 지으면 10년 늙는다는데 내가 호구 잡히진 않을까? 불패신화에 요새 한참 가격이 오른 아파트보다 뭔가 더 좋은 게 있어야 집을 지을 텐데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집을 짓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건물 올릴 줄만 알았지 실제 내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희망회로 돌려본 거지만 주변에 몇몇 분들이 관련된 질문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질문들 중에 겹치는 질문들도 있고 그래서 매번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영상 하나 찍어두면 복붙해서 서로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이게 제 친구 한 명이 진지하게 집 지으려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정보 주다 보니까 이거 정리해두면 꽤 괜찮겠다 싶어서 스크립트 정리해서 이제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예비건축주님이 건축 상담하시러 온다면 요거 한번 보고 오시면 만난 자리에서는 바로 깊이 있게 미팅을 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유용하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널리 퍼뜨려주세요. 먼저는 딱 10개만 찍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주택생활의 장단점, 비용, 집 짓는 전체 과정, 대출부터 입주까지, 시행사, 시공사, 종합건축사, 직영공사, 유형별 비교, 계약 시 유의사항, 세부 내역 보는 법, 택지 종류별 장단점, 좋은 집 터, 주변 집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설계. 설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좀 웃긴 얘기지만 설계가 꼭 필요한가부터 해서 설계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 설계하기 전에 보면 좋은 책들, 도면에서부터 시공비를 줄일 수 있는 설계 방법,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누가 집을 짓나, 마지막으로 좋은 건축사, 시공사, 피해야 할 건축사, 시공사. 기술적인 부분은 시작도 안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한 10개 정도 영상 먼저 보시고 집 지을지 말지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억단이 일생일대의 지출 중에 가장 큰 지출인데 그만큼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죠. 보시고 유용하겠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 알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그 다음 편 또 10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주제로 주택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건 주택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집의 위치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의 형태, 그 주택 형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농 귀촌하신 분들의 전원주택이 될 수도 있고 신도시에 있는 택지개발지일 수도 있고 위치에 관계없이 형태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생활에서 오는 피해들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창문이나 화장실 배관 통해서 담배 연기 냄새 들어오는 거, 베란다 밖으로 나가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위층인지 아랫집인지 찾을 수도 없고요. 특히 애기 있는 집들은 너무너무 싫을 거예요. 저희 집도 애기가 신생아 때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배관 제대로 공사 안 해놓은 아파트들은 위아랫집 샤워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또 애 힘들게 재워놓고 난 뒤에 밤늦게 갑자기 아파트 방송이 나온다든지 또 주말 아침에 좀 애 늦잠 잘 자고 있고 우리 부부도 늦잠 좀 자려고 하는데 주말 아침에 아파트 방송이 나와서 깬다든지 옆집 싸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타운하우스나 도심지 주택가처럼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일부는 들릴 수 있지만 위아래 옆면을 접하고 사는 아파트나 빌라만큼 심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 애가 뛰어가지고 아랫집에 소음이 가진 않을까 우리도 긴장하게 되고 늦은 시간에 샤워 못하고 청소기 못 돌리고 세탁기 못 돌리고 뭐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고층집은 또 오래 걸리죠. 엘리베이터 바닥에 막 음식물 쓰레기 국물 떨어뜨려 놓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반려견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오가면서 수많은 반려견들 만나지 않아도 되고요. 사실
저희 아내가 자기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사례라서. 아내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본에 살았는데요. 주택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좋았겠다, 일본 주택에 살았으니까 좋았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내는 한국 처음 와서 아파트가 너무 편리하고 좋았다고 해요. 뭐가 그렇게 좋았냐 했더니 계단 안 올라가도 된다고, 그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자다가 물이라도 마시려고 하면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잠 다 깨고,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또 잠 다 깨고, 등교하는데 방에다 뭐 놓고 왔으면 또 잠 다 깨고, 계단 올라가서 챙겨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했는데 한국은 집안에 계단이 없는 게 너무 편리하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던 아내가 출산하고 아기 생기고 난 뒤부터는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 연기, 방송, 뭐 층간 소음, 하다못해 에어컨을 켰는데 아랫집에서 저희 실외기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셔서 에어컨도 강풍을 못 틀고 중이나 약으로만 틀고 살고 있어요. 주택 사면 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택은 눈만 잘 닫아놓으시면 남 눈치 안 보고 악기 연주도 할 수 있고 음악 감상, 영화 감상 크게 하실 수 있고, 극단적인 예로 한밤중에 세탁기 걸어놓고 음악 틀어놓으면서 샤워를 하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이삿짐 차 들어와야 되니까 차 빼달라 이런 방송 안 들어도 되고요. 아파트 관리비나 뭐 장기 수선 충당금, 공동 전기료 이런 거 안 내도 됩니다. 타운하우스는 주택인데 일종의 공동주택의 장점을 취한 거기 때문에 약간 장단점이 섞여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택지별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자연 외부 공간 활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아파트 살면 실내 공간만 내 거지 밖으로 나가면 다 공공 영역이잖아요. 아파트에 그나마 있는 거라곤 반 야외 공간인 베란다인데 그거는 얼추 흉내만 낸 거지 나만의 실외 공간은 없습니다. 주택 생활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실외 공간이 생깁니다. 먼저 주차, 밤늦게 들어와도 주차 걱정 없이 내 집 앞에 댈 수 있고요. 또 차에서 바로 내리면 우리 집 앞 현관입니다. 이게 은근히 아파트 사시던 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포인트예요. 마트 갔다 와도 짐 옮기기 편하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짐들 엘리베이터 안 거치고 바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편합니다. 거기에 외부 수도꼭지라도 있으면 손세차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침 현관문을 딱 열 때마다 계절을 느낀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 연결되어 있으면 진짜 회사나 뭐 학교까지 외부 공기 한번 안 쐬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은 꼭 전원주택이 아니더라도 야외 자연을 평상시에 자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 있는 건축주분들이 주택 생활의 만족도가 확실히 높으세요. 애들이 그냥 밖에서 노는 시간 자체가 많아집니다. 여름에 마당이나 데크에다가 튜브 펼쳐놓거나 비닐 같은 거 깔아놔서 슬라이딩 놀이도 하고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요. 호스로 물 뿌리면서 물장난도 하고 겨울에 집 앞에 쌓여있는 눈으로 집 앞에다가 눈사람도 만들고 썰매도 끌고요. 밤에 잠 잘 못 자던 아이도 낮에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밤에 아주 꿀잠을 자게 됐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건축주님이 보내주신 아이들 찍은 사진을 봤는데 애들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지금 있는 집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으로 가자 지금 약속을 해놨습니다. 아이에게 영향이 클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결정 요인이에요. 또 마당이 있으니까 크게는 아니더라도 고기 쌈싸먹을 정도의 텃밭도 가꿀 수 있고, 베란다에 화분들, 화초들 가득 키우시던 분들은 진짜 땅에다가 넓게 심어서 기르실 수도 있고요. 또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반려견 이렇게 풀어놓으시면 편하게 흙 냄새 맡고 야외 활동도 마음껏 시키실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나와 내 가족에게 맞춘 설계입니다. 아파트가 기성복이라면 신축 주택은 맞춤 정장입니다. 맞춤 옷은 좀 비싸더라도 유행... 네, 사장님. 오케이, 전화 좀 해봐요. 아까 간다고 했는데? 네. 네. 왜, 맞춤 옷은 조금 비싸지만 유행 안 타고 내 몸에 딱 맞고 그리고 또 오래 입잖아요. 또 예복같이 뭔가 의미도 있고요. 물론 이런 맞춤 옷을 나중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팔려고 염두에 두면서 사시는 분은 잘 없죠. 나와 내 가족의 생활에 딱 맞춘 옷, 맞춘 집. 그런데 아파트는 기성복처럼 100% 내 취향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내가 그냥 골라서 거기에 얼추 맞춰서 사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맞춰서 설계한 집은요, 그 말로 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감수성? 그런 게 좀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에 왜 알쓸신잡 이런 거 보면 유현준 건축가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층고가 높은 교실 학교에 다닌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비교군의 학생들보다 창의력 지수가 더 높게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를 자주 말씀하세요. 주택을 사시면 어딜 가나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와는 다른 우리 집만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특성상 대체로 한 집에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추억도 많이 생기고 그런 추억들은 뭐 아파트의 오른 가격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접근과는 좀 다르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추억들이 쌓여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평면은 물론 보편적이고 효율적이에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실내 공간이랑 트렁크 공간 잘 뽑고 옵션 많이 넣어가지고 잘 팔리는 차 만들잖아요. 아파트 평면도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잘 팔리게 만든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주택은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 동선, 어떤 공간에 대한 욕구가 반영이 돼서 훨씬 더 집이 내 집같이 느껴집니다. 아파트에선 잘 볼 수 없는 햇살이 드는 화장실, 복층 다락이 있는 아이들 방, 주방 옆에 수납 공간이 많은 팬트리, 그리고 집 밖 한켠에 소소한 캠핑 공간, 또 야외 테이블, 이렇게 훨씬 창의적이고 스토리가 담긴 공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악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에 주택에다가 아파트 평면을 넣는 일입니다. 정장 맞추러 가가지고 기성복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는 야외 공간이 주는 유익입니다. 또 자연과 가까운 환경. 주택에 살아서 비염이랑 아토피가 사라졌다는 사례는 사실 엄청 이제는 흔해요.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집 밖에 야외에서 소소하게 일거리 하시며 보내기 좋으시다고 하셨던 후기도 있으셨고요.